안녕하세요, 홍진영입니다. 연예가 중계 특별기획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싱글스타 100 이번 주 대망의 1위가 공개됩니다. 저 홍진영은 과연 몇 위일까요? 이번 주 연예가 중계에서 확인하시죠. 계속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싱글스타 5위입니다. 누구죠? 안녕하세요,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바로 행사의 여왕 홍진영. 감사합니다. 어머, 세상에. 아, 이거 좋은 거 맞죠? 네. 아, 감사합니다. 2009년 사랑의 배터리로 데뷔한 뒤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밧데리 언니 홍진영 씨. 어떻게 하루에 다 하냐, 그걸? 아, 새벽 3시 기상. 자차공인 행사의 여왕이죠. 10월달은 굉장히 행사의 계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을 친다. 내가 생각해도 1등 며느리감이다. 음식 잘하죠.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들한테 예쁨 받는 법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면 내조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이 정도면 1등 며느리감 아닐까요? 인정합니다. 평소 요리 실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한 홍장금 홍진영 씨. 연예가 중계에서도 남다른 솜씨를 보여줬었죠. 리수 언니가 네네. 나이만 어리면 진영 씨 딱 잡고 싶으네. 아이고 뭐 딱 어머니들 맞구나.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이고요. 아이고, 또 돈 많은 며느리감 오니까 또. 돈 많은. 나는 아직 결혼보다 일이 더 좋다. 일단 당분간은 그냥 싱글 라이프, 욜로 라이프를 조금 더 즐기면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. 저는 원래 처음부터는 이제 속눈썹을 좀 모으는 거 취미였어요. 아, 속눈썹. 네, 한 만 개 정도는 모았어요. 만 개? 네. 자주 갔다. 행사뿐만 아니라 속눈썹 모으기부터 온라인 게임까지 취미를 즐기느라 더욱 바쁘다는 그녀. 일도 즐기면서 그리고 여가 생활도 제가 좀 즐기면서 이렇게 약간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. 그게 가장 큰 싱글 라이프.